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입니다. 오래간만에 지금 저 쇼스를 그동안 많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영상이 길다는 얘기들이 많으셔서, 좀 짧게 올려드리고 한다고, 쇼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고, 긴 영상은 이렇게 뭐 추석 전으로 좀 많이 올려드리려고 안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뭐 긴 영상을 하나 또 찍을 예정입니다.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리뷰를 하는 제품은 울트라 카본입니다. 카본. 요거는 한국에서 제가 사려고 했는데 사지를 못했어요. 사지를 못한 이유는 수량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게 그 카포라든지 이런 매장에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그냥 선착순 판매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를 아침에 줄을 서서 살 만큼 제가 부지런하지를 못하고 또 그 시간적 여유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나올 때마다 못 샀었어요. 근데 얼마 요제 컬러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체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첫 번째 형광으로 된 게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못 샀었어요. 못 사서 뭐 푸마의 울트라 제품이 리뷰를 다 하고 뭐 퓨처도 하고 다 하는데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 카본 제품을 제가 이제 리뷰를 못 했던 게 그동안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아쉬웠던 분야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덴마크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니스포츠라는 곳에서 요게 가격이 원래 이제 상당히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카본 모델이 고가 제품이라는 게 딱 이거 보면 벌써 느껴지죠. 케이스를 보면 느껴져요. 케이스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물론 아디다스 제품들도 이제 요런 그 카본 제품들은 뭐나 최고가 제품들이 이렇게 카이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보면, 뭐, 이 신발 주머니인가요? 뭐, 이것도 슈백 같은 것도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고급스러운 제품이고, 그에 걸맞게 가격도 굉장히 비싼 제품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저렴하게 한국에서 그냥 뭐 제값 다 주고라도 사서 리뷰를 해야겠다, 개인적으로. 또 소장을 또 이 제품은 하나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었어요. 이유는 뭐 카본 제품을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걸 샀는데 아시겠지만 그 아디다스 F50 모델도 제가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가 들어가 있는 F50 최상급 모델을 사이즈도 맞지는 않지만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샀어요. 270인가 되는 거를. 근데 어차피 신을 건 아니어서 그 신을 이유는 없고 신지도 못하는 제품이니까 그냥 큰 거 사서 제가 기념으로 갖고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샀던 거고 요것도 이제 그런 기분으로 산 겁니다. 그런 기분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수집을 하진 않아요. 수집을 하진 않는데 요 제품을 꼭 내가 수집 컬렉션 목록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축구화를 한 500켤레 넘게 구입을 했지만 대부분이 다 그냥 개인적 호기심이에요. 개인적 호기심에서 그 제품이 어떨까 하는 호기심 에서 이 구매가 진행됐던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선뜻 요번에 블랙프라이데이 때 원래 해외에서 축구화를 한 두 켤레씩은 매년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국내에서 웬만한 축구화들이 다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다 구하기가 쉬운데 어쨌든 제가 사고 싶은 것들 중에 못 사가는 제품들 뭐 나이키 어떤 제품이 에이지가 나왔는데 그 에이지 제품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뭐 다 매진이 됐다 그럼 이제 못 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해외에서 그 사기가 좋았던 게 어쨌든 제가 발 사이즈가 크질 않아서 그러니까 UK 사이즈로 한 6과 반, 6 반 아니면 뭐 7 정도 그러니까 200 EU 사이즈로 40과 40.5 뭐 이 정도 사이즈니까 그런 사이즈는 항상 남아 있어요. 프로 다이렉트한 유니언 스포츠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노려서 샀는데 그렇게 산 게 이제 뉴발란스 퓨런 V7 에이지랑 이 제품이거든요. 올해는. 블랙프라이가 되기 시작 가격이 더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뭘 구매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요걸 구입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여기 보시면 이게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여성용이에요. 여성용. 여성용이어서 이 여성용인 제품은 또 여기 이렇게 여성용인 경우에 발볼이라든지 발등의 높이를 줄여놨다 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왜 여성용을 샀냐? 카본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유니스포츠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저렴했어요. 255 사이즈고 다행히 근데 어차피 신을 게 아니어서
그냥 카본에, 그러니까 왜 그럼 카본 제품에 관심을 가졌냐? 카본 축구화는 풀카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저 나이키가 이미 2006년 정도에 그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 19년 전에 이미 풀카본이 나왔던 거고, 풀카본은 당시 실패였어요. 실패의 이유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고 보는데, 카본이 당시에 나이키의 그 TM4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던 제품은 3레이어 카본이에요. 3레이어라는 거는 레이어, 다시 말하면 그 카본의 장수, 장수가 겹이 세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겹이 세 겹으로 카본을 만들어 놓은, 카본 한 겹으로만 만들어도 굉장히 단단하고 탄성이 강한데,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브룩스 제품도 풀카본이에요. 카본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이 엄청나게 단단하고, 그 카본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풀카본화는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어떤 카본화도 미드솔의 두께를 엄청 두껍게 가져가야 돼요. 그게 숙명이에요. 이유는 왜 축구화가 당시에 나이키가 실패했는지를 이 육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러닝화를. 뭘 보면 알 수 있냐? 미드솔의 두께예요. 카본을 쓰고 나면 왜 미드솔의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되느냐? 카본이 발에 전달하는 충격과 딱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딱딱함과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미드솔의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미드솔의 두께를 두껍게 가져가서 이렇게 신발을 만들고 나면 카본화가 원래 추진하는 거는 어쨌든 이 롤링, 이 발이 착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발생할 때 롤링이 생기고, 그 롤링에서 윈드라스트 구조에서 이 발끝의 힘으로 그 전진을 할 때 카본의 탄성을 이용해서 간다 이런 거거든요.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 카본을 넣게 되면 이 미드솔의 두께가 얇게 되면 카본 자체를 구부리는 힘, 구부리는 데 있어서는 얇아지면 조금 유리해지긴 하는데, 카본을 이렇게 쓰고 미드솔을 두껍게 해놓으면 카본의 딱딱함 정도는 완화가 되는데, 카본이 갖고 있는 탄성은 이 미드솔의 쿠셔닝, 이 두꺼운 쿠셔닝 장치에서 상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탄성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탄성의 대부분이 미드솔이 갖고 있는 이 저기 뭐지? 대부분의 이 저 그 쿠셔닝 장치들에 의해서 일부 상쇄가 되는 거죠. 이걸 신고 우리나라에서 기록이 향상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 그러니까 황영조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카보나를 신고 나서 부상이 많다. 이건 전문 엘리터, 그러니까 기록 경신을 위해서 이러한 카본을 쓸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 있는 전문 마라토너들에게나 적합한 신발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마추어 중에서도 뭐 서브3다, 뭐 서브4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신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조차도 카보나를 신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록 단축을 위해서 발의 모든 근육, 발뿐만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근육이 마라톤에 최적화되어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발을 신는다고 했을 때 발을 구부리면서 생기는 추가적 에너지 소모, 그것과 그 다음에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스피드의 증감, 그래서 기록의 단축, 이런 것들을 서로 트레이드를 하는 구조예요. 트레이드. 그러니까 발에 좀 딱딱하긴 하지만 기록은 더 빨리 얻을 수 있다 하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카본화의 아이러니는 카본의 탄성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카본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누르는 힘이 많이 생겨야 돼요. 이런 운동화들은 신고 뛸 때 발 앞쪽에 스프린트를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신고 뛸 때 이게 가볍게 움직여요. 이게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는 이 신발을 이렇게 발가락을 이용해서 롤링을 시킬 때 발가락으로 신체 전체가 누르거나 발가락이 부담해야 되는 그 하중이 적다는 뜻이에요. 반면 카본이 많아져서 이게 누르는 힘이 강해질수록 발에 전달되는 부하는 더 커져요. 그러니까 더 많은 피로도나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카보나라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축구화의 경우에 어떠냐? 카본을 이렇게 풀랭스로 사용하는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엄청나게 딱딱합니다. 저는 이 푸마 제품, 이 울트라 카본을 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한 가지예요. 뭘 확인하고 싶었냐? 지금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카본의 강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축구화들처럼 발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유연성을 갖고 있느냐. 여기 중간에 쉔크 쪽은 어차피 모든 축구화들이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게 돼 있어서 천은 잔디에서 사용을 할 때 이 강도가 예를 들면 이 정도 딱딱하느냐 더 딱딱하느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아치 아래쪽에서 그냥 신발 발을 전체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고 윈드라스트를 우리가 활용을 하든 어떤 활용할 때 주요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발의 피로도를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동을 할 때 여기를 받쳐주느냐, 이 부분이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너무너무 말랑말랑해서 이게 휘어져 버리면 이런 거죠. 여기가 움직이는데 여기다가 같이 이 아치 쪽을, 벽쪽, 음막 쪽을 받쳐주질 못해서 이게 휘어져 버리면 장기적으로 신었을 때 발바닥에서부터 충격이 오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게 족저근막염 아니면 아킬레스건염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의 요족이라 그래서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치 쪽이 이렇게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족저근막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평발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킬레스건염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아치를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충격들이 족저근막을 타고 뒤쪽에 있는 이 아킬레스까지 연결이 돼서 통증이 온다 이거예요. 이거는 축구 종목이 아니라 주로 이러한 연구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보통은 마라톤에서 그 러닝 쪽에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러닝화에 이 카본이 들어가 있는 이전의 러닝화들은 어쨌거나 대부분의 중족부 쪽에 소위 말 우리가 축구화에서 얘기하는 쉔크가 없어요. 토슌바가 일부 들어가는 아디다스 제품들이 있긴 했지만 토슌바는 기본적으로 디딤에서의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건데 물론 축구화의 쉔크의 강성도 동일한 원리이긴 해요. 축구화의 쉔크 강성이 갖고 있는 거는 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듯이 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뭐 휘어지냐 안 휘어지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발을 디뎠을 때 이 울퉁불퉁한 천연 잔디 경기가 진행되게 되면 잔디의 표면이 완전 처음 경기 시작 전에는 고르다 하더라도 굴곡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런 여러 가지 굴곡이 생기거나 그 잔디가 패이거나 아니면 뭐 쌓여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발을 디딜 때 얼마 정도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TFI인 경우에도 이건 특히 이제 스터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TFI인 경우에도 면이 평평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이 면이 지면에 골고루 넓게 폭넓게 닿아야 되는 이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지면에 안착됐을 때 안정성이에요. 발목이 뒤틀린다든지 하는 걸 맞아요. 우리가 러닝화를 할 때 예를 들면 내전이다 외전이다 그래서 발에 디딤발을 디뎠는데 뒤에서 보게 되면 안쪽으로 휘어지는 경우들. 원래 발은 발목은 안쪽으로 휘어지진 않습니다. 발이 구조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접질렀다 그러는 건 전부 다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발목 자체가 안쪽으로 휘어지진 않고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전이라든지 외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내전인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뒤에서 선수들이 뛰는 걸 촬영하게 되면 러닝. 그건 신체 구조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했다고 했을 때 카본화가 갖고 있는 강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품에 이 발가락을 활용해서 슈즈 스파이크를 휘어질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이 카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돌 수준으로 이걸 지금 제가 더 힘을 가하게 되면 이게 부러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될 정도로 요거는 사람이 발로 눌러서 이거를 휘어서 판성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러닝화는 그래도 이 제가 브룩스를 일본에 가서 구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풀 카보나 중에서는 발의 충격이 비교적 덜한 운동화였어요. 다시 말하면 지면에 골고루 닿게 하면서 쿠셔닝이 어느 정도 있는 신발. 그러니까 굳이 카본을 쓴 이유는 카본 뭐 리뷰 이런 걸 위해서 제가
그,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제가 카본을 신고 뛰어보면서, 이 러닝화에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게 어떠냐 하는 거를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러닝화를 그 리뷰하는 친구들도 대부분 신발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운동 메커니즘 아니면 발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리뷰를 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이키다 아디다스다 뭐 카보나가 나오면 그냥 카보나 자체가 좋은 걸로 홍보를 하고 그래야 마치 기록이 달성되는 것처럼. 제가 웃긴 게 뭐냐면 러닝을 쭉 하잖아요. 러닝을 쭉 하는 과정, 해오는 과정에서 내가 카보나를 신고 했더니 기록이 좋아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10km 기록 아니면 5km 기록에 기록이 향상이 됐다. 그 카본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뭐 때문이냐? 운동을 많이 해서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고 폐활량 그런 것들이 향상됐기 때문에 얻는 결론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km 랩타임을 잰다고 하더라도 1초, 2초 빠르게 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더 힘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거를 42km로 끌고 갔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카보나를 신고 기록을 내고 뭘 하고 카본의 이 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스피드가 빨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담컨대 이 제품의 지금 카보나와 그 다음에 이 TFR을 신고 기록을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카보나를 신은 경우가 TF를 신은 경우보다 기록이 빨라질 수가 없어요. 왜 없냐?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발가락 앞쪽에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발가락에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 메커니즘 상에서 윈드라스트 이펙트를 얻으려고 그러면 결국 발가락 쪽을 이게 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제품은 아예 휘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발가락부터 발가락에 있는 데서부터 뼈, 위에 있는 뼈까지 전체적으로 이걸 강하게 힘을 눌러야 돼요. 예를 들면 축구화인 경우에 지금 이런 축구화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두 단계로 휘어지게 돼 있어요. 발가락이 순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발가락 힘을 가지고 뛸 수 있게. 그리고 이 발가락의 디딤발이 안정적으로 짚어야지 힘이 난다는 게 현재 저 운동화 개발, 축구화 개발을 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육상화에도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육상 스파이크에 전족부 쪽에 카본 들어가 있는 걸 봤다고요. 그 육상 스파이크들도 침수가 적어요. 침수가. 다시 말하면 침의 길이도 짧고 침수가 적은 상태로 카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제품조차도 카본이 풀랭스라 들어가 있지 않고 앞쪽에만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앞쪽에서만 힘을 단단하게 받아라 하는 정도. 그럼 사실상 여기에 카본이 이게 카본인데 카본인 소리인데 카본이 요 뒤가 없고 앞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닿는 면적도 앞만 닿는다고 생각하면 카본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 구부러지는 부분에서 이 펴는 구부러졌다가 펴면서 다시 말하면 카본이 눌러졌다가 이렇게 피는 동작에서 탄성을 얻는데 구부러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지면에 닿는다. 왜냐하면 전족부 쪽에만 앞쪽에만 카본이 들어가 있고 그 카본이 들어 굉장히 얇은 카본 하나를 넣고 나서 또 취하는 조치는 뭐냐면 미드솔을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 딱딱하니까. 아무리 100m, 200m로 하더라도 그것보다 조금 더 중거리에 1500, 뭐 30m를 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육상 경기에는 그런 종목조차도 지금은 그 스피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거리 신발이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들어가는 침의 수나 그 다음에 중족부 쪽에 그러니까 30m 이상 장거리로 넘어가게 되면 뒤쪽 부분에 미드솔이 들어간다고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디딤발을 딛고 장애물을 넘고 할 30m 장애물 같은 경우는 장애물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건널 때 지면 착지 안정성 때문에 쿠셔닝 장치를 추가적으로 뒤에 넣는다 이거거든요. 보면. 이런 축구화를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예요. 이 정도 하드하게 카본을 만들면 이걸 누가 신느냐. 이건 아무도 못 신는 신발이거든요. 많은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면 축구와 관련 좋아해서 그뭐 어디 카페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 이런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축구화를 개발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운동 역학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신발을 만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FG 타입을 만들고 FG 타입의 축구화 개발의 기본이 되고 그 FG 타입을 첨단 과학 기술로 이해를 한 다음에 신발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일본식의 뭐 예를 들면 이런 마이너 브랜드들이 만드는 신발보다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못 신어요. 신을 수가 없어요. 이거 신고 플레이하는 사람이 실제 현역 선수들이 거의 없죠, 가보니. 왜 그러냐? 못 신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축구화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또 많은 현실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에 풀랭스로 카본을 집어넣고 카본의 정도, 강도가 이렇게 딱딱하다 그러면 이거는 발의 피로도를 극대화시키는 경우예요. 다시 말하면 발의 피로를 극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신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미 나이키가 2005년에 테스트를 했고, 그때 선수들이 전부 다 발이 너무 딱딱해서 못 신겠다. 그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몇년 뒤에 투 레이어 카본을 다시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원 레이어로 했을 경우에 얇게 깔고 나면, 아웃솔 플레이트에서 이게 부러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힘이 가해지면 축구화가. 그러니까 원 레이어를 해가지고는 이게 카본이 강도가 버틸 수 없으니까 투 레이어를 했는데 투 레이어만 하더라도 너무 딱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이키는 카본 포기 축구화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냐? 만약에 이 카본을 그대로 지금 외부로 노출시키는 구조에서 카본을 얇게 만들게 되면 이게 휘어지는 정도나 강도에서 이렇게 카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렇게 쉽게 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겨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쉽게 휘어지면 신고 있으면서 이걸 단단하게 여기 플레이트에 고정시켜서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부러져 나가겠죠. 강한 힘이 받으면. 부러져 나가지 않도록 카본의 강도를 조절하게 되면 결국 못 신는 신발이 되는 거예요. 너무 딱딱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BMZ 인솔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카본 프로거든요. 그 프로 제품이거든요. 스트라이크. 여기에는 카본 넣지 않았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카본이 들어가 있죠.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이 뒤쪽에만 들어가 있어요. 뒤쪽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 앞쪽은 발가락이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카모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BMZ 인솔 안 팔고 이런 이 제품이나, 그 다음 미국의 그 제품, 블라인 뭐 하는 그 회사의 제품을 파는데, 블라인 파인트인가 뭐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 거를 파는데, 거기도 카본을 팔아요. 그런데 축구용의 카본 제품은 풀랭스가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전체에 다 쓰이면 안 돼요. 전체에 다 쓰이면 안 되고, 발가락 관절 이하 부분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카본은 아니에요. 아치를 지지하는 구조인데, 아치를 지지해서, 그, 스파인과, 쉔클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솔인데, 그 경우에도 풀랭스로 만들진 않는다고요. 왜냐? 앞쪽에 발가락이, 예를 들어, 윈드라스트 이펙을 내가 극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발가락이 움직임이 자유로운 건 있어야 되거든. 만약에 이게 그렇지가 않고, 풀카본을 딱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발가락 발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하면 발이 깁스 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저발 부러지거나 하게 된 깁스를 하잖아요. 깁스가 된 것처럼 신발 안쪽에 발이 들어가서 그대로 깁스 상태처럼 묶여져 버려요. 그러면 깁스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을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밑에 속꼬뼈대 같은 걸 하나 붙여 놓는 상태인데 못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도의 이 전문화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푸마, 독일의 아디다스 이런 데서 만드는 신발들의 일부가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도의 과학적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었다. 첨단의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었다. 첨단의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못 신는다는 거예요. 못 신는 신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아디다스, 나이키, 뭐 푸마 이런 축구화들의 판매량이 감소하느냐. 결국에는 신기 어려운, 신어서 좋은 착화감을 얻거나 편한 신발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고 과학기술, 다시 말하면 혁신의 덫에 걸린 것처럼 뭔가 더 새로운 거, 더 새로운 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신발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떨어져 나가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카본을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인솔 같은데 카본을 왜 쓰느냐? 카본은 말씀드렸지만 이 소재의 가장 큰 특성은 탄성이에요. 그리고 복원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내가 구부렸다고 하더라도 원형으로 돌아오는 성질, 탄성과 복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카본이 쓰인다고요. 이렇게 원래 형태로 돌아오잖아요. 구부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발로 이 강한 힘을 줘서 누르게 되면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카본들이 발이 축구화를 신고 우리가 움직일 때 뒤꿈치부터 닿는다고 하지만 뒤꿈치 안쪽에부터 닿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부터 닿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했을 때 이 카본은 특정한 방향으로 힘이 강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밸런스를 취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원상태, 다시 말하면 내가 신고 있을 때 바깥쪽이 눌러졌다. 신발 안쪽에서. 그러면 이거를 탄성에 의해서 탄성과 눌러지는 탄성과 그 다음에 원래 돌아가고자 하는 복원성에 의해서 발을 제 위치로 빠르게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카본 인솔을 쓰게 되면 이 좌우의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물론 꼭 카본이 아니더라도 이것보다 낮은 단계의 잠수에 들어가는 이런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기존의 다른 뭐 BMZ 인솔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엘라스토머, 다시 말하면 TPU, TPE죠 정확하게는 TPE 같은 소재. 그 엘라스토머 소재라는 게 일종의 플라스틱류 같은 거거든요. 열을 가하게 되면 단단한 성격을 가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여기 밑에다가 두게 되면 이게 스테빌라이저, 다시 말하면 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인솔 자체가 안정화 작업을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안정화 작업 자체가 이루어져서 발이 정상적으로 닿았을 때만 원래 선수가 갖고 있는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런 신발을 신는 것 자체로 뭔가 퍼포먼스를 강화시켜주는 것과 원래 갖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구조, 그러한 생각의 차이가 지금 현재 일본 내에 있는 브랜드들과 그 다음에 일본 외 지역에 있는 미국, 독일 브랜드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개발 전쟁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아식스도 이런 카본 신발을 만들고 있고 제가 일본에서 카본화들을 신어봤을 때 와 이거 너무 과해서 못 신겠다 러닝화들은.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전문화거든요. 전문화라는 거는 전문 마라토너들이 신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발들이니까 당연히 저처럼 러닝을 주로 해서 러닝에 최적화된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신기 힘들겠죠. 부담이 되고. 그런 아마추어들 중에서도 물론 뭐 그 전문 마라토너까지 기록이 도달하진 않지만 러닝의 횟수, 그 다음에 운동량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발이 본인들이 러닝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근데 그런 선수들이 최고의 엘리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 단계 간다 그러면 당연히 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봐서 카본 운동화를 쓰는 게 맞겠죠. 그 이전 단계에서는 사실은 카본화가 과연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 마라톤에 이 카본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거고 그러한 카본화의 논란이 축구화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신 분들이 실착을 하려고 사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아디다스에서 나왔던 F50 라이트 스트라이크인가요? 그 프로 앞쪽에 들어가 있는 그 F50 모델.
그 모델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착을 하기 위해서 사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신어보고 궁금해서 아마 신어보시고 아마 테스트를 해보실 수는 있는데 한번 신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아, 이건 못 신는다는 거를. 근데 공교롭게도 아디다스와 푸마, 독일 회사들이 만든 엘리트 모델 중에 최상급 모델, 가장 비싼 모델이, 비싼 모델 두 개가 실제로는 신을 수 없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늘 말씀드려요. 축구화가 어떤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소재의 특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소재의 특성이 실제로 우리가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하거나 신어봤을 때 어떤 물리적 특성을 보여서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축구화와 연관시켜서 생각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퍼포먼스를 좋게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푸마의 울트라 카본을 정말 기대를 하고, 과연 푸마가 최근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이 어퍼 소재를 매년 바꿔가면서 개발하고 새로운 소재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에 있어서 푸마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디자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굉장히 혁신적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푸마가 카보나를 만들었으면 축구화를 상당히 뭔가 실용적 영역에 들어와는 정도의 카본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품을 보고 나서는 경악. 이 카본이 갖고 있는 이 전혀 구부릴 수 없는 이 특성들, 특히 발가락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이 단단함. 그러니까 어차피 신지 못할 거라는 알아서 제가 삼는 위안은 뭐냐면 싸게 샀다는 거. 한 130유로 정도에, 140유로인가 배송료 포함, 그 정도 유로를 주고 US 달러 기준으로 150달러를 넘지 않아서 관세가 안 나왔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그 만족감 정도 말고는 이 제품이 주는 축구화로서의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여기 뒤에 놓고 저는 컬렉션 상으로 이제 감상을 하면 되겠죠. 아, 이런 신발이 있었다 하는 거를. 그러나 실전에서, 현실에서는 전혀 신을 수 없는 신발이라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 브랜드들은 신을 수 없는 제품을 개발하고 만드느냐? 전혀. 신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신발을 만드느냐?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카본이 쉽지 않다는 거는. 아디다스가 그래서 육상화처럼 처음에 엑스, 크레이지 패스트 이런 쪽에 신발을 만들었을 때 요 전족부 쪽에만 카본을 넣었어요. 왜냐? 그러면 다소 딱딱한 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발의 움직임에서 굴곡 부분에 있는 축구화의 앞이 요렇게만 움직이 꺾인다고 하면 요 앞쪽에만 카본을 집어넣게 되면 딱히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봤거든. 물론 그것도 실패해서 지금은 뺐어요. F50에서는. 왜냐? 그렇다 하더라도 하드하거든, 너무. 아무리 천연잔디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반면에 발의 움직임을 보장해 주려고 그러면 카본은, 만약에 카본을 꼭 넣고 싶다 그러면 발의 뒤쪽 부분에 들어가야 돼요. BMZ인 경우에 카본을 쓰거나 아니면 엘라스토머를 쓰거나 어떤 경우에도 카본을 풀랭스로 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신발이 있는데, 이런 신발이 있는데 카본이 없는 상태에서 쿠셔닝이 너무 좋다. 그러면 달리기 할 때 족저근막 같은 게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라스토머나 카본의 길이를 전체 길이의 70%까지만 허용이 된다. 그럼 이걸 축구화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축구화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TF화들 경우에 쉔크 강성이 되게 약하죠. 이런 제품에 만약에 TF화에,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인솔, BMZ 인솔 같은 거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길이에서 70% 정도까지만 엘라스토머나 아니면 그 케미 시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고, 축구화인 경우에는
축구화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축구화가 여기 쉔크 강성들은 다 확보가 돼 있다는 거죠. 이쪽 부분들이. 왜냐면 천연 잔디를 기준으로 해서 발이 안정화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면이 북신북신할수록. 이런 경우에는 케미 시트라고 스테빌라이즈 장치를 하는 엘라스토머 같은 이런 소재들을 전부 다 50%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TF를 신고 있고 그 다음 축구화를 신고 있는데 이런 BMZ 인솔을 만약에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지금 보시면 요 제품을 저희가 이 P 제품인데요 이 P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 70% 다시 말하면 요까지가 그 케미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보시 이 화면상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흰색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요런 핏 같은 이런 제품들은 TFI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프로에는 카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케미 시트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런 제품인 경우에는 50% 정도 수준에 들어와 있는 소재 그런 것들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 이상에 들어가 있는 축구화, 케미 시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인솔을 쓰게 되면, 카본이 풀렌스 드라인처럼 딱딱해져서 발의 앞쪽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축구화 하나, 장비,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인솔 교체하는 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맞춰서 신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케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구사하고자 할 때 발에 주는 충격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옷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만 하더라도 내가 어떤 기온에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기가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그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어요. 내가 운동을 하는 중에 계속 추위를 느끼면서 체온을 잃어가면서 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 운동이 끝난 후에도 체온이 잘 유지가 되고 급격하게 식지 않으면서 체온 유지와 함께 그 땅구멍이 열려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어할 것이냐 그 다음 비가 오는 경우에도 체온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 비를 맞으면서 체온을 계속 잃어가면서 경기 끝난 후에 갑자기 체온이 확 식은 상태에서 몸에 한기가 들어서 추위를 느끼게 되면 감기가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사실은 스포츠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국내에서 잘 안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장비를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만약에 옷을 입거나 그 다음에 신발을 사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린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릴 가능성. 감기를 질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낮춰주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리커버리 운동을 한다 그러면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줄 것이고, 거기에 맞는 음료, 음식,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섭취한다 그러면 역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몸에 도움이 줄 것이고.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이해, 단순히 카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축구하고, 더 빠르게 뛰게 만들어지고 기록을 단축시켜주고 그 다음에 고탄성으로 더 높이 점프를 할 수 있거나 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실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최근에 제가 인스타를 보면 어떤 중국 업체인지 아니면 호주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VK 말팅 하는 그런 그 카본 인솔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카본을 집어넣고 이걸 이렇게 튕기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 운동화 이렇게 해가지고 타면 별로 안 튀어 오르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만든 카본을 여기 넣고 이렇게 누르면 확 튀어 올라간다고요. 근데 제가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거를 요만큼 휘게 하는데 손으로 살짝 누르면 휘어지죠. 이렇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안 휘어져요. 어떻게 휘냐. 이걸 엄청나게 힘을 가해야 돼요. 이거는 한 손으로는 절대 휘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중간 부분을 휘게 하려고 이렇게 엄청나게 힘을 강하게 눌러야 이걸 탄성을 일으킨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똑같은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발가락을 굽힐 수 있는 동작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이 제품은 살짝만 굽혀주면 되지만 발가락, 내 발가락. 이거는 카본 자체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 이거에 몇 배의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근데 몇 배의 힘을 가한다는 거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를 과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에너지를 과하게 쓴다는 건 선수들의 체력에 더 많은 소모를 갖고 온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카본 축구화가 갖고 있는 역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사실 웃기냐는 거예요. 왜냐? 신지 못할 신발을 비싼 돈을 들이고 연구를 해서 개발해서 만들어내니까. 근데 결과는 안 팔려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는 신발들은 결국에는. 결국 퇴출 순수를, 수순을 걸을 거라고 본다고. 이런 제품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발과 움직임, 운동의 움직임의 기본 특성과는 정반대로 이 신발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 운동에서 결과를 얻고 부상도 훨씬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사용하신 장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